안녕하세요. 판타리얼 동물원입니다.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신종동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분류학계에서 신종을 인정하기까지 시간을 고려하여 여기서 말한 신종동물이란 2022년에 발견했다기보다 2022년에 신종을 인정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퀴즈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럼 시작합니다. 가장 느린 동물 중 하나로 알려진 나무늘룩은 두 발가락 나무늘룩과의 두 종, 세 발가락 나무늘룩과의 네 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형태학 및 DNA 분석과 현장 관찰을 포함한 분류학적 검토에서 새로운 나무늘과가 더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세 발가락 나무늘과의 갈기 나무늘과는 원래 한 종으로 알려졌지만 연구 결과 남부 갈기 나무늘과라는 신종이 있었던 것이죠. 두 종 모두 까지 대상의 고유종으로 리우데자네이루와 에스피라토 산토에서는 남부 갈기 나무늘과, 바이아와 세르지페에서는 북부 갈기 나무늘과가 살고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해안에서 떨어진 상투메 프린시페 민주공화국의 일부인 프린시페 섬에서 발견된 프린시페 섬 수족새는 이 종을 발견하게 된 주요 단서가 독특한 울음소리인데 짧은 뚝 울음표는 빠르게 반복되고 약간 곤충 울음소리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의 작업의 일환으로 그들의 분포와 인구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섬 전체를 조사한 결과 섬의 무인도 남쪽 지역 남아있는 농숲 위에만 살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제한된 분포로 인해 과학자들은 이 종이 심각한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파충류 연구원들은 새로운 종의 코브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어로 브라운 밴디드 코브라, 중국어로 시난얀진쉐, 즉 선한 코브라라고 불리는 이 뱀은 전체 길이가 680에서 1165mm에 달하고 몸통과 꼬리 길이를 따라 1년의 좁은 크로스밴드가 잘 간격을 두게 존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뱀의 대부분은 다망색이며 몸의 앞부분에 19에서 29줄, 중간 부분에 19에서 27줄, 뒷부분에 12에서 19줄이 있으며 송곳니는 짧고 침을 뱉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해발 1000에서 1400m의 고도에서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 발견되었고 개방된 풀밭 또는 숲 가장자리 환경에 있는 완만한 경사면을 선호합니다. 개구리, 뱀, 새, 작은 포유류 등 다양한 먹이를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때때로 병아리를 잡기 위해 정착지에 들어가 인간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록에 따르면 쥐상 반나현에서 인간이 가장 많이 물린 뱀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 뱀의 종명인 푸쉬는 중국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뱀의 신이자 사망오제의 시조격인 복희에서 따왔습니다. 전에 노랑배 청개구리와는 국내산 신종 양서류가 발견되는데 이번엔 새로운 도롱뇽이 발표되었습니다. 난징산림대학교 아마의 불체 교수, 서울대학교 미미숙 교수는 이 신종 도롱뇽의 이름을 양산 꼬리칠의 도롱뇽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는 꼬리칠의 도롱뇽과 동종으로 여기다가 조사 결과 양산 꼬리칠의 도롱뇽은 러시아, 중국, 일본을 포함해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꼬리칠의 도롱뇽과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약 600만 년 전에 지질학적 사건들로 인해 분화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11년에 신종 후종으로 올라왔지만 인정을 받지 못해 서식지를 보호하지 못하다가 올해 신종으로 인정되었고 아마의 보시아 교수는 양산 꼬리칠의 도롱뇽은 신종 후보종임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제한된 분포지역 때문에 강한 인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며 경남 양서류 네트워크 민간생태 전문가 김합수씨는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특정 생물종의 서식지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경제적 선진국가에서 무려 10년이 넘도록 신종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라며 국가가 하지 않는다면
시민 입장에서 지금이라도 종 등록과 보존 등급의 상향 조치, 전수조사 등을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보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옴개구리는 일본에서도 살고 있는데, 일본도 옴개구리가 옴개구리와 사도섬 옴개구리 둘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치 교육대, 히로시마대 양서연구센터, 교토대, 요코하마시 번식센터 연구원들은 최근 일본의 옴개구리가 더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루카시 옴개구리라는 이 개구리는 몸길이 3에서 5cm의 작고 이아테현 남부에서 관동지방, 중부지방의 일부까지 분포하고 평지에서 저산지까지 연못, 논, 하천, 습지 등에 서식하며 농촌부에 있어서의 서식 미안경의 조사에 의하면 소구리 소로나 새류를 특히 좋아한다고 하네요. 번식기는 5월부터 8월로 논과 하천의 흐름이 약한 장소에 있는 식물에 나오며 한 클러치에 900에서 1500개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이렇게 2022년 신종 동물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3년엔 과연 어떤 신종 동물들과 만나게 될까요?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 우리나라에서 신종 도롱뇽의 이름에 붙은 지명은? 정답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2022년 한 해 동안 저 판타리오 동물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는 2023년 1분기 동안의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영상은 다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